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에는 상충살이 있습니다. 천간의 상충과 지지의 상충이 있습니다. 천간 상충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 이야기했고, 오늘은 지지 상충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주에 입문한 사람들은 상충살 달달 암기하고 또 외웠기 때문에 알 것이라 제가 믿고, 이 상충살을 좀더 깊게, 오늘은 깊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상충살이 있다. 지지의 상충. 12개 띠가 있습니다. 근데 자축인묘, 진사, 오미신유술에 12개 띠가 있습니다. 자, 얘들끼리 서로가 서로 반대 이렇게 선을 그어주게 되면은 얘들이 상충살이라고 했습니다. 자오상충, 쥐하고 마른 상충이다. 충미상충, 소하고 양은 상충살이다. 충미, 인신상충, 묘유상충, 진술상충, 사회상충. 상충살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상충살에서 가장 상처를 크게 내는 왕중왕은 누구냐? 이렇게 제가 강의도 중에 질문하면은 잘 아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상처가 크게 내는 상충살이 누구냐 이야기를 물어보면은 잘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왕중왕이 있습니다. 누구냐? 묘유상충하고 자오상충이 일단은 큽니다. 크기. 얘네들이 상충살에서 왕중왕이다. 왜 그러냐? 얘는 묘라는 글자와 유라는 글자는 왕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신자진. 해묘미, 인호술, 해자축. 자, 그럼 이 자라는 글자가 이 자오묘유 사유축. 이 가운데 글자로 모든 이 왕한 글자, 생왕묘라 했는데, 생왕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운데 글자로 전체가 합하게 되는데, 이 글자들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오행을, 자기가 갖고 있는 순수성을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글자를 갖고 있는 것은 잘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합을 해도, 신과 자가 합을 해도, 신이 수로 물로 가지, 얘 자는 그대로 자기의 어떤 다른 글자가 들어와도 함께 합을 하지 않거나 합이 들어와도 니들이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묘하고 유하고 자하고 오는 자오묘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강한 기운이다. 강한 것까지 강한 것끼리의 충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강한 것끼리의 충이다. 제왕격, 그 다음에 혹은 왕자끼리의 충이다. 왕자는 강한 왕왕, 왕성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죠. 그 중에서도 묘유상충과 자오상충 중이 묘유상충이 얘보다 또 훨씬 더 극이 큽니다. 그래서 상충살 중에서는, 지지상충에서는 묘유상충이 가장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관제 송사가 있을 때 가장 해결책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충미충은 같은 토끼리 충이라고 이제 같은 오행끼리 충이고, 인신은 얘도 목과 금의 충인데 얘는 생지끼리, 생한극끼리 부드러운 기끼리 충을 하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터져도 해결책이 쉽게 가지만 묘유상충과 좌우상충은 해결책이 없다는 걸 이야기, 왜?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얼마든지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상충도 변할 수 있는,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어도 해결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묘유상충과 좌우상충은 뭐냐? 갈 때까지 가고자,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충이기 때문에 가장 상처를 많이 내고 아픔을 가장 길게 가는 상충이다. 그래서 왕한 것끼리 충이 했을 때
왕좌끼리 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상충살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충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보자. 태어난 달이 묘월에 있다. 묘월. 묘월에 있는데 만약에 대운에서 유관으로 왔다. 유관. 얘가 예를 들면 유가 들어서 이게 묘요 상충을 합니다. 유가 들어서 얘를 상처를 낸다. 자, 이거 하고 또 반대로 유월에 있는데 묘대운이 들어와서 묘요 상충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게 같은 묘요 상충이지만 어떤 게 상처가 훨씬 크냐? 사주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냥 상충살 상충살 있다 해서 암기만 해서는 결코 결정적인 도움을 결정적인 문제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확히 명백하게 알려져야 합니다. 묘라는 글자는 봄을 상징해 준다. 봄. 아직 싹이 이제 돋아나고 있는 시기죠. 이 금은 거대한 강한 쇠붙이에 해당합니다. 칼날, 통날이라고 보겠죠. 이 유가 돌아서 통날이 돌아서 얘를 싹둑 잘라버리는 거죠. 묘요상충인데 유가 돌아서 유묘상충을 하겠죠. 극극목을 한다는 거죠. 극하면서 금극목하면서 얘를 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얘는 기본적으로 벌써 상처를 받기가 쉽다. 뭔가 상처 났다, 아픔을 겪겠다, 이걸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얘는 유금은 가을입니다. 강한 금의 기운이에요. 강한 금의 기운인데 얘가 묘가 와가지고 목이 와가지고 얘를 금을 극할 수 있느냐? 얘는 금극목인데 목금극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얘가 얘를 극할 수 있지만 얘가 얘를 극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 얘는 얘가 돌아서 똑같은 묘요상충이지만은 엉뚱한 짓, 엉뚱한 짓을 갖고 상충사를 하는 것이고 이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지요. 그런데 얘가 들어올 때 얘보다 훨씬 더 상처가 크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같은 묘상충인데도 얘가 들어올 때와 얘가 들어올 때 다르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묘에서 봤을 때는 얘가 누구냐? 관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뭐냐? 남자에서 얘는 직장을 이야기해주죠. 직장. 그 다음에 자식을 상징해주겠죠. 자식. 얘 입장에서 관이니까. 아하, 남자 입장에서는 직장과 자식 문제에서 골치가 아프겠구나. 어쨌든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관제 송사, 시비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해결책은 강한 놈들이 충이니까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다. 연속성, 지속성이 굉장히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 입장에서는 뭐냐? 얘는 반드시 배우자를 상징해 주죠. 배우자. 직업이겠죠. 어쨌든 여자든 남자든 공통 부모는 뭐냐면 직장 내 자영업을 한다면 자영업. 어떤 업무 일 과정에서 송사 시비가 일어난다.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몸의 균형도 깨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건강. 싹둑 자르니까 건강 문제도 해결 문제가 된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위에서 봤을 때 얘는 재성이니까 남자의 입장은 뭐냐? 남자 입장에서는 재물에 해당이 되고 여자에 해당이 된다. 여자 입장에서 뭐냐면 시댁에 해당이 되고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문제, 시댁 문제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돈과 관련된 문제, 재물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묘유상충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전혀 또 이렇게 새로운 맛이 있구나.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상충살이 있을 때 어떤 흐름을 갖고 타고 도는가를 정확히 가려내야 사주를 감정하는데 소홀하지 않다, 이거 보겠죠.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묘유상충이 얘한테 얘가 금이 들어온다고 얘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서 어떤 게 더 상처가 크냐면 얘가 상처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건강 문제도 이렇게 들으면 건강도 이것은 큰 중병같이 어렵다. 그런데 얘를 가지고 상중하로 잡아라, 이게 나오면 상중하.
그러니까 얘가 상충이 있는데 진짜 큰 곤욕을 치르고 큰 문제를 겪는 것은 어디서 보냐면 이 글자들에서 봐줘야겠죠. 이 글자에서. 얘네들 얘 관계에서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진짜 여기서 작살나고 크게 문제를 겪겠구나. 이혼하고 사별하겠구나. 관제 송사에 제대로 걸리겠구나는 얘 관계, 주변 관계에서 얘 관계를 놓고 볼 때 선명하게 답변할 수 있고 선명하게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묘유상충, 지지상충 중에서 지재상충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묘유상충이다. 왜? 왕자끼리 충이기 때문에요. 왕한 것기 때문에 자존심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길고 오래 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순서는 좌우상충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지 상충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충도 하나하나를 제대로 다 분석을 하면 상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쉽게 이해를 하고 또 쉽게 감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